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박재형 차장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박 차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시황 전에 전략을 들었는데, 네. 박재형 차장은 좀 더 디테일한 지수라든지 수급, 그리고 오늘 장에 나왔던 재료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많이 빠졌어요. 네. 코스피는 59포인트 하락해서요. 2,348포인트, 2,400선을 예. 깨고 내려와서 단숨에 2,300선 중반까지 내려갔고요. 예. 이게 잘 버티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쫙 밀렸죠. 네, 2시 반부터. 예. 이게 뭐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밀리기 시작하면서 빠지다 보니까 예. 약간 공포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렇죠. 네. 예. 뭐 아까 수급에도 말씀을 좀 뭐 수급도 이야기 하시던데, 개인이 5,200억 순매도 했거든요. 코스피에서. 네,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예. 5,200억 순매도 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기존에는 지수가 많이 빠지면 개인들이 매수를 해줬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예. 낙폭이 과도할 때 개인들이 거의 매수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낙폭이 좀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비슷했습니다. 개인들이 3천억 정도를 사긴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3,100억 순매수 했는데요. 네. 이게 초창기에 코스닥도 이제 2시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2시까지 이제 개인들의 순매수가 한 3천억 정도 됐었어요. 예. 그러면 급락하는 시점에 개인들이 산 거는 한 100억 정도뿐이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급락하는데 지수가 빠지는데 개인들의 매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격차가 좀 벌어진 거고. 네. 뭐 사실 시장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내일 개인이 살지 안 살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예탁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 시장 강세지 않습니까? 네. 미국 시장 계속 뭐 나스닥 신고가 가고 있고, 중국도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중국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예. 상해 종합지수가 12포인트 상승하면서 지금 고점 부근에 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부양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됐죠. 그렇죠. 월요일 증시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딱히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것 제외하고는 없었는데,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사실 지금 코로나가 완벽히 해결이 돼서 미국 증시가 신고가 가는 거 아니고 예. 중국이 이렇게 강한 거 아니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뭐 어제 이제 나스닥이 또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예. 뭐 우리도 뭐 바이오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고, 뭐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뭐 오늘 카카오 강세였고, 오늘 삼성전자가 IBM이랑 이제 파운드리 수주 예. 이런 뉴스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강세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했다. 글쎄요. 근데 이게 그 우리도 K방역이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코로나 확진자가 덜 나오는 나라였다가 지금 200명대로 갑자기 이제 며칠 동안 올라오다 보니까 충격이 있었는데, 사실 비슷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뉴질랜드 같은데. 네. 뉴질랜드는 오늘 올랐단 말이에요. 1.5%가 올랐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코로나와의 연관성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조금. 근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게 네. 뉴질랜드의 개인 자금이 얼마나 지금 유입됐는지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개인들이 시장을 네.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네. 그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네. 뭘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개인들이 사실 펀더멘탈 보고 지금 시장에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 네. 뉴스플로어나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대, 이 갑작스럽게 뭐 20명, 30명 나오다가 지금 뭐 한 1, 2주 만에 네. 200명대로 확 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공포스러울 수 있죠. 근데 일본은 며칠 동안 계속 1,000명 이상 쳤는데도 별로 적응이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도 적응 과정을 겪을는지 아니면 네. 물론 가장 소망스러운 결과는 내일부터 이 그 코로나19가 다시 원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근데 쉽게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네. 돼가고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네. 원달러 어땠습니까? 일단 원달러 환율은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이 안정적이었어요. 예. 원달러 환율은 90전 하락했거든요. 좋았네요. 네. 1183원 7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 이게 정말 위기 상황이어서 예. 아, 대한민국 끝났다. 빠져나가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안정적일 가능성이 없거든요. 외국인이 또 샀으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에서 현물 733억 순매수했고 예.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야, 되게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경제학이나 이제 경영적이나 이런 쪽으로 주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네. 그렇게 위험할 만한 요소들은 크게 없었던 거예요. 코로나 네. 확진자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좀 의아하긴 했죠. 이렇게 빠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근데 사실 오를 때도 그랬었던 거거든요. 오를 때 아, 왜 이렇게 오를까? 이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미국은 뭐 지금도 저 주에 따라서 확진자가 그 레코드 하이, 그러니까 신기록을 치고 미국은 뭐 하루에도 천 몇백 명씩 죽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치는데 그 배경은 미국은 예를 들면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연준이라든지 혹은 이 재정을 더 투입해가지고 뭔가 화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한국의 중앙은행이나 한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나?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재정이라든지 통화 측면에서의 경기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나라는 그런 판단들도 조금씩 우려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오늘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쪽에서 굉장히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과 장의 어떤 반응과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좀 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니,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추가 인하 같은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냐? 근데 아직 50bp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효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었거든요. 네. 미국이 이제 한 방에 이제 금리를 100bp 내려버려서 네. 우리보다 금리가 낮아졌는데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50bp 여유가 있으면 25bp 정도는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여력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부채가 막 그렇게 많은 신흥국, 여타 신흥국 이런 쪽보다는 부채가 그렇게 차례, 많은 수준도 세 차례 추경도 한 상태에서 뭐 다른 뭘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anyway 네. 신용 많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 빠졌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예. 지금 보면 신용이 역대 최대 수준이거든요. 예. 지금 대형 증권사의 자기 자본 대비 신용 공여 비율로 보면요. 70%대 예.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치인데 여기서 더 늘어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규정이라는 것도 있고 예. 증권사가 만약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면 네. 신용을 뭐 좀 회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전반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예탁금이 굉장히 많으니까 신용 좀 줄이더라도 그걸로 이제 예탁금으로 주식 살 수 있는 거라서 그런데 신용 비중이 많은 쪽이 바이오입니다. 예. 오늘 코스닥이 4%가 하락을 했거든요. 예. 34포인트 가려서 4%가 하락했는데 전체 이제 시총에서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건 10%인데 코스닥 네 예. 헬스케어 신용 잔고가 3조 1000억 원으로 전체 신용 잔고에서 20%를 차지합니다. 두 배군요. 네. 비중 대비 두 배. 그렇죠. 보통 시총 비중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돼가고 있는데 예. 헬스케어만 이게 두 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신용이나 이런 거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런 날 굉장히 힘들거든요. 낙폭이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컸습니까? 굉장히 컸습니다. 예. 오늘 변동폭이 굉장히 얼마죠? 컸고. 뭐 오늘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예.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하락했고요. 알테오 아 3.8% 알테오 시장보다 덜 빠졌군요,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신용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뭐 대부분 다 3에서 4%씩 하락을 했고요. 뭐 휴젤이 마이너스 8%,
메드팩토가 마이너스 6%. 예. 뭐 전반적으로 4%에서 6%, 8% 사이로 하락을 예. 했는데 이게 만약에 신용 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다라는 점에서는 완충을 해줄 수 있겠지만 예. 이게 신용도 이제 비율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신용 풀로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예탁금이 많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신용 쓰시는 분들이 내 계좌에 현금 뭐 많이 놔두고 신용을 쓰실 일은 잘 없잖아요. 없죠. 현금 있는데 왜 신용을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똑같은 비율로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신용 비중이 높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가 변동성이 클 때는 조금 그 어차피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또 크다 보니까 그쪽에 신용이 이제 위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국면에서 충격이 오면 지수 낙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끝났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체로?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잘 나갔다. 예. 그리고 전체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2분기 2014년 이후로 가장 부진한 실적이었다. 뭐 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코로나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한 지 좀 돼서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이제 120% 잘 나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포함한 2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한 109% 정도 잘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2014년 이후로 가장 부진한 실적이었다. 여기다가 오늘 코로나 영향 때문에 감사 의견이 비적정 예. 나온 이제 그 회사들이 상장사들이 예. 코스피에선 6개, 코스닥에서는 38개, 그래서 44개로 전년 대비해서 코스피는 두 종목이 늘어났고요. 예. 코스닥은 5종목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2개 분기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거래 정지되죠. 네,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코로나19라는 게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아주 직격탄을 날릴 수 있잖아요. 여행, 항공. 그런데 그게 굉장히 커서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서프라이즈 내고 그러는데 하여튼 군소 종목 중에 업종 타격 맞으면 뭐 매출이 거의 빵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와 뭐 두 분기 그렇게 돼버리면 네. 또 상장 폐지 저 관리 종목 넘어가고 이런 사유가 네. 발생하니까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그런 것들,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들은 굉장히 좀 세심하게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동안에 미국 7월 주요 지표가 나왔는데 그것만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 순서를 마감을 하죠. 네, 7월에 소매 판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잘 나왔어요. 플러스 전월 대비 1.2%. 물론 이제 상승률은 줄어들었는데 예.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정책 효과, 이제 부양책이라든지 실업급여 예. 이런 것들이 이제 7월에 좀 소멸되고 있다. 8월까지 아직 그 부양책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합의가 안 되면 8월 달은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7월 산업생산 뭐 이것도 우리 수출과 직접 영향이 있는데 예. 마이너스 8.2% 전년 대비입니다. 이건 8.2%가 나왔는데 뭐. 6월 달에 마이너스 11.1%에서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완전하게 되진 않았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생산이 전월 대비 플러스로 반전했고요. 업무용 트럭이 전년비 10.6% 증가했다. 그래서 네. 공급 활동이 점점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시황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시황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제 핸드폰이 계속 울립니다. 제가 용산 거주인데요. 용산 보건소인가요? 방역당국에서 확진자에 대한 리포트를 저한테 계속 진동으로 해주고 있는데 태평양 건너 미국 시장은 선물 기준으로 거의 0.2%포인트 어라운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도 우리 시장과 굉장히 큰 대별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자, 박재영 차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